이처럼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로 권기창 안동대 교수가 결정됐습니다만은 함께 후보 경선을 벌였던 장대진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여론조사 전화조차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선거 장대진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공천 경선 여론조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경선을 촉구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책임당원 6,011명을 대상으로 한 안동시장 공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상당수가 전화를 받지 못했고 휴대전화기에 수신된 번호조차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4,000명이 넘는 75%에 달하는 책임당원들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여 우리 안동시당 경북도당에 확인을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당에서 준 안심번호로 책임당원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고 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발수신 로그 파일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예비 후보 측은 회견장에서 안심번호로 당원에게 건 전화가 임의로 제출한 기자의 휴대폰에 먼저 전화벨이 울린 사실을 시연하고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허점은 조작 여부를 떠나 반드시 짚어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